단순하게 행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북로의 스포는 예. 500조라고 예. 하는 정도로 예. 예. 이번 기회로 이제 동구의 모든 인프라를 완전 좀 바꾸신다는 맞습니다. 생각으로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출장을 좀 계획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상하고 네. 있는 것은 그게 보면 북항 재개발과 네, 거기에 2030 엑스포까지 유치가 된다 하면은 관광도시로 갈 그쵸.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도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동구가 미리 그런 청사진들을 그쵸, 준비를 그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 그 일환으로서 리스본에 가면 트램 28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구 지형하고 경사지 삼복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이 트램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 수단에도 굉장히 편리하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기자석의 김대규 PD입니다. 와,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3주 후면은 이 부산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2030 월드 엑스포의 결과가 예. 그게 나오죠. 지금 인사보다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예, 저희들은 거의 된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한마음으로 그동안 유치에 대한 홍보, 열망 이런 것들이 탁 뭉쳐가 있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도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여건이 그렇죠. 이래 형성이 되는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서 그 예. 외적 요인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예.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예, 예. 지금 뭐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어떤 맞습니다. 전쟁, 예, 그러니까 중동의 예, 예. 전쟁도 있고 예. 더 큰 거는 사우디가 거의 지금 2034년 월드컵을 예, 예, 이제 예, 개최지로 예. 확정이 됐죠. 거의 그런 부분들이 좀 쌓여 있어서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예.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하면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엑스포 이랬는데 사우디가 월드컵 유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메가 이벤트를 한 나라가 두 개를 유치하는 그렇죠. 것은 통상적으로 조금 다른 나라한테 양보하는 분위기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까지 같이 겹쳐서 그동안 뭐 사우디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그렇죠. 문제 이런 것 등등까지 겹치면은 외적인 요인들이 저희 대한민국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금 182개국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182개국으로 예, 예. 제가 알고 있고. 근데 한번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하기는 한데 예, 그래도 예. 왜 좀 흥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82개국 중에 이제 일단은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제 예. 일단은 뭐 저희가 봐도 그 이태리, 로마 쪽은 좀 힘들다고 보고 예, 결선에서 예. 만약에 이제 사우디와 부산이 이렇게 됐을 때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세요? 팀장님. 일단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열세였고 열세였는데 계속 노력을 하면서 거의 지금 현재 동등한 수준까지 왔다. 근데 분위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드컵 유치라든가 사우디가 또 이스라엘하고 그 중동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런 요인들까지 치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표차가 많이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10표 안 예, 반이다. 예, 많이 나지는 왜냐하면 워낙 사우디가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앞서서 오일머니를 통해서 많은 또 유치 활동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보니까 뭐 저기 우리 박형 시장님은 아예 뭐 거기서 거의 예, 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뭐 파리부터 예, 해서 최근에 예, 파리부터 해서 예, 거기 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뭐라고 해도 사실은 뭐 부산 엑스포지만 또 중심은 어쨌든 여기 동구잖아요. 북한인데 예, 예. 지금 동구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들은 지금 뭐 마음은 뭐 누구보다도 많으시겠지만 예. 그 마음 외에도 좀 준비하시는 게 많으시죠. 예, 저희들이 네. 이거는 만약에 유치가 된다 손치더라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만약에 유치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약 한 3조 내지 4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은 그 엑스포가 열리는 북항 지역은 기본적이고 그렇죠. 주변 지역인 우리 동구 그렇죠. 크게는
또 부산시에 상당한 또 예산들이 같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죠. 기대가 많습니다. 뭐 외적 인프라만 해도 우리 가덕신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예, 보면 예. 기본적으로 제일 딱 와닿는 데가 여기 동구잖아요. 맞습니다. 동구 북한을 예, 해서 예, 이제 예, 모든 예. 교통이 제일 중심이 예,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예, 예. 모든 게 여기는 안 빠지고 다 모든 맞습니다. 것들이 연결되는 예, 예.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그냥 부산역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단순하게 예, 모든 예. 게 가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3대 그 메가 이벤트 예, 중에 예. 올림픽은 5조를 사회적 소득이 생긴다면 예, 예. 월드컵은 50조. 그런데 예. 중국에서 보는 예. 500조라고 예. 하는 정도로 예. 엄청나게 예. 6개월 동안 진행이 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기반 시설들이 많이들 이제 확충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단순하게 행사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이제 동구에 모든 인프라를 완전 좀 바꾸신다는 맞습니다. 생각으로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출장을 좀 계획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구상하고 네.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북항 재개발 네, 그렇죠. 와 거기에 2030 엑스포까지 유치가 된다 하면은 관광 도시로 갈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관광 도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동구가 미리 그런 청사진들을 그렇죠,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 그 일환으로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은 물론 뭐 관광 도시로서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 거고 포르투갈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 리스본인가 네, 리스본,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마 선출직 의원을 할 때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리스본에 가면 트램 28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지역을 한번 보니까 우리 동구 지형하고 경사지 삼복도로를 아. 끼고 있으면서 이 트램이 골목골목을 다 다녀요. 골목골목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동수단에도 굉장히 편리하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경사지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거든요. 이동하는데 힘들고 이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앞으로 2030 엑스포라든가 이게 열리면은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관광도 되는 이동교통수단으로서의 교통이동약자들을 위한 또 해소 차원도 되고 이래서 그걸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견학을 그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왜 큰 드라마나 큰 영화들 보면 예, 예. 분위기 좋게 왜 쫙 깔리는 게 왜 그 트램이 쫙 예, 예, 오면서 예, 예, 왜 예.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관광 트램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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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쫙 지나가고 예, 예, 들어오고 예, 이런 예, 예. 거에 되게 많은 영화들이 예. 모든 게 그게 대부분이 왜 보면 스페인이나 맞습니다. 그렇죠. 포르투갈의 예, 그런 예, 트램을 예, 다 예. 연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단순하게 교통수단이 아니라 관광과 예. 교통이 예, 예. 혼합된 이제 교통수단은 예, 예. 결국 트램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예.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1차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봐야 아는 거니까 예, 예. 사실은 동구 입장에서 이번 2030에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맞습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임박해가지고 한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벌써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실상 그걸 그쵸, 봐야지 그쵸. 일 사업 추진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쵸.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아니 예전에. 그거는 무조건 예. 이게 제가 생각해도 아마 지금 2030이 아니었으면 그 부분이 빨리 안 될 텐데 지금 우리 2030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야 된다면 예, 딴 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건데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획이 예, 안 돼 있으면 예, 예, 안 되는 예. 거고 트램 말고도 또 있으시죠? 그래서 어차피 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관광도시로 그렇죠. 가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도 같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관광의 어떤 형태라든가 선진 그렇죠. 형태도 하고 또 우리 동구가 도시재생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명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 그다음 우리 동구가 또 재래시장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유럽에 스페인에 제가 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재래시장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겸해가지고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뭐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이제 촬영 때문에 이제 여러 번을 갔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동구와 참 어울리는 듯한 게 많아요. 지형도 비슷하고 지금 또 동구에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켓, 그렇죠? 어떤 그런 관과 마켓을 형성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동구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타운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선진화된 마켓이 야외 마켓 같은. 맞습니다.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몇 백만 명씩, 몇 천만 명씩 몰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맞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분명히 동구가 시설만 갖춘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이 와야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왔을 때 오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로 들어가지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스페인은 아주 작은 돌로서 전부 다 이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보고 배우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래 조성도 이래 하고 관광지로서 또 배워야 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이 관광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정도로 가려면 한 7박 내지 8박 정도 걸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4박 7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행군 딱 실무적으로 가서 봐야 될 부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또 엑스포 또 지금 또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좀 빠듯하게 지금 다녀올 생각입니다. 제가 청재님 뵐 때만 잠깐 느끼는 게 확실히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 동구가 핵심이잖아요. 2030이 핵심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대기만 해라. 행사는 동구에서 하고 돈은 해운대하고 강화에서 벌 거다. 뭐 이렇게 약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해운대나 광안리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동구는 예. 지금부터 갖추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좋은 일은 다 그쪽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버겁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이 중심이거든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들을 구성을 해줘야지만이 보고 즐기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다 아직까지 그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 엑스포가 안 된다 손치더라 하도 북항 재개발 1, 2단계가 완성이 되면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이게 부산의 중심이 되는 관광지로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청장 일정 중에 보면 이제 로드길들이 보면 이제 포르투갈하고 뭐 지금 가신 스페인이 광장 문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광장 문화라는 게 그들의 광장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2030 엑스포라고 북항 쪽에 이제 광장 그리고 차이나타운의 광장들이 동구에도 몇 개 큰 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역에 저 제일 큰 광장들이 광장 문화를 어떻게 그 선진화된 문화를 지금 보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습득을 하지 않으면 허벌판 옛날에 저희가 보는 뭐 수영 비행장처럼 허벌판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보니까 제가 그 로드길에 있는 걸 봤는데 그 광장 문화가 맞습니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사실 뭐 그 뭐 대표님 말씀처럼 워낙 광장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100% 그걸 다 접목을 못 시키더라도 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또 우리 북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수변 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아주 그 야간에 가면은 외국에 가는 것처럼 그런 지금 조경들이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광지화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공간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광장에 광장의 문화를 심어야지 광장 문화가 되는 거지 부산역 광장이라고 해서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심느냐 그게 제일 제가 봐도 그 광장 문화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발전시킨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그 스페인이 엄청난 광장 문화에 대한 핵심인 것 같아요. 로마하고 그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게 참 큰 이번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예, 예. 준비를 좀 많이 하셨죠. 그게 가기 일단은 뭐 이게 네. 사실상은 조금 일찍 가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뭐 올 사실상 그 여름철부터 기후 변화가 태풍이 오고 폭우가 내리고 이렇게 그쵸, 하면서 그쵸.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자꾸 좀 이 늦춰지고요.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또 동부에 금일동에 그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가 나면서 아유, 좀 다 나으셨어요. 예, 예, 지금은 다 회복이 아유, 됐습니다. 진짜 그런 놀랐어요. 것들이 네. 그것도 제가 부상을 당하고 네, 그것도 네, 회복되는 이런 기간들 때문에 잘필 좀 이런 미라진 이제 그런 더 부분들이 못 있는 예. 그래서 또 이게 일정이 또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을 조금은 늦었지만 빨리 다녀와야 되겠다. 그쵸. 예, 지금 네. 저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행사도 중요하고 사실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예, 예. 사실 동구가 챙겨야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선진화된 어떤 관광을 예, 예, 예. 여기에 흡수시키는 예. 게 제일 큰 동구의 발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예. 이번 출장이 예. 연수 출장이 상당히 좀 좋은 계기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우리 지금 참여하는 직원들도 순수하게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위주로 뭐 간부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교통 전문 또 이래 관광 전문 재래시장 그쵸. 예 전문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기획을 하는 이런 전문 직원들 위주로 해서 이번에 예, 다녀올 그런 예산입니다. 예. 뭐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청장님.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 동구민과 우리 부산시민 그리고 우리 전국민들한테 2030의 그 각오와 그리고 이제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켰다는 말씀을 한번.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또 이 센티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부산 동구가 그동안 부산의 과거의 원도심으로서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중심지역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외곽지역에 조성이 됨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아파트를 찾아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 인구가 많은 좀 원도심이 침체된 그런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도 상실감이 좀 이렇게 컸습니다만은 북항 재개발 1단계, 2단계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북항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에 2030 세계 엑스포가 11월 28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개최가 된다면은 바로 부산 동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동구로서는 아마 100년 역사에 이런 기회가 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 우리 동구도 함께 부산에 다시 원도심의 중심으로서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유치가 되어서 우리 부산 발전 크게는 남북권의 이래 발전에 대한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